하여튼 밖에 나가면 잘 있다고 전화부터 해야 돼. 알았어요. 정말 고마워, 고마워. 에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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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이거 사. 해 주세요. 네, 알았어요. 장욱 씨. 네. 파이팅. 네, 파이팅. 아유, 힘들어라. 아우, 연약한 여자가 책상을 옮길라 할 때 좀 힘드네. 저기요, 보디가드님. 예? 제가 저쪽 방 책상을 좀 옮길라 그러는데, 아우, 힘이 모자라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, 조금만 도와주실 거죠? 죄송합니다만,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. 아유, 참! 책상 하나 옮기는데 얼마나 시간 든다고. 그리고 저 밖에도 지키는 분 있잖아요. 잠깐이면 돼, 나 힘들어서 그래. 아, 이리 좀 오세요. 그리고, 원래 보디가드 임무가 연약한 여자 도와주는 거잖아요. 이쪽 봐, 여기, 여기. 예. 본드걸 제임스 본드 접수했다. 실례합니다.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. 아, 그 여기 저 김덕팔 씨라고 이 동네 사시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? 그런 사람 모릅니다. 아유,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. 아니 그러니까 그분 약도가 저기 보세요. 여기 저기 저기가 그 소나무집이거든요. 소나무집에서 지금 여기서 쭉 가시면은 이게 이제 저기 아, 좀 봐주세요. 여기 좀 봐주세요. 좀, 아이, 참. 여기, 요 집이거든요. 김덕팔 씨 집이. 그러니까, 이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, 절로 쭉 가면은 소나무집 아닙니까? 그 바로 옆에 집이 이제. 빨리빨리. 김덕팔 씨 집. 어, 참. 아니, 아니, 왜요? 보고 싶었어.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우리 삐끄각 씨 이제야 만났네? 어디 얼굴 좀 보자. 얼굴 잊어버릴 뻔했잖아. 그새 잊어버려? 야, 이거 서운한데. 이쁜 것. 줄이 아픈 거 좀 어떤가요? 그래요? 다행이네요. 형수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. 아, 별 말씀을. 그럼 이번 주 휴일에 뵐까요? 네, 그러죠. 그럼 그때 만나 얘기하기로 하고 편히 들어가세요. 뭐라고? 이놈의 자식. 여우지 탈 때 내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줄 알았어. 아. 그러게 말이에요. 그래도 설마 했는데 언니가 없는 사이에 쥐가 그런 짓 할지 누가 알았겠소. 난 죄 없어요. 당신 애 지키라고 또 어디를 날았다 온 거야? 응? 일부러 애 빠져나가고 슬며시 비켜준 거 아니야? 여보. 아니 그렇지 않고서 경호를 둘씩 하던데 어떻게 애가 빠져나가? 당신 억지를 누가 당합니까? 이게 억지야?
당신 모녀가 무슨 작당을 해서 또 날 물먹인 거잖아 지금. 지난번에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몰래 찾으러 나갔더니 이번엔 어디 거처라도 마련해 줬나? 아 여보. 당신은 애 어디 있는지 알 테니까 당신이 찾아내. 당신이 찾아내. 아유, 언니. 언니 정신 차려. 언니 정신 차려요. 아유, 진짜. 사랑이 죄다. 사랑이 죄야. 과장님. 자, 선배님. 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많이 봐주셨다는 거 잘 알아요. 부족하다니. 이 진지 씨 덕분에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제대로 정리됐는데 다음에 올 사람이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. 아니,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, 뭘. 그래도 내 막내 여동생 같아서 좋았는데. 아쉽네. 그러게 말이야. 그래도 진진 씨 있어서 분위기 참 살았는데. 저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좋았던 거죠. 잊지 못할 거예요. 자자, 본사 가서도 잘해야 돼요. 다음에 또 내려오면. 네? 대환영입니다. 네. 자자자, 한잔하자고. 예. 감사했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아이고. 감사했습니다. 많이 먹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술 좀 작작 마셔요. 진지 씨, 대전도 한 잔 받으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먹고. 당신 배만 채우면 다요? 아, 나도 배고파 죽겠다고. 아, 정말. 아, 진진 씨, 뭐해? 아, 예, 예. 아, 정말. 오늘은 그냥 못 가. 예, 예. 자, 죄송합니다. 건배! 야, 자, 건배! 아, 문자 좀 그만 날려요. 자꾸 씹으니까 그렇지. 오늘 회식했다고 했잖아요.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보청 어떻게 해요? 아휴, 여자가 뭔 술자리가 그렇게 길어. 또 여자가?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? 딱 10분 더 줄 테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와요. 아이고, 됐네요. 눈치 보여가지고 더 앉아있을 수도 없어.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야. 술이 뭐 그렇게들 좋다고 그렇게 많이 마셔. 아이고, 얼굴 가기나 해요.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요. 이제 그만 마시고 들어가지. 아줌마, 차도 안 쳤어요. 알았어요. 알았으니까.